일단 우리의 볶음밥을 만들어야 되죠. 일단은 김에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순천, 역시 꼬막. 이것이 인생의 낙입니다. 이걸로 같이 먹어야지 맛있죠. 아주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도 만병통증의 신비스러운 약물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주어탕처럼 보이긴 하지만 주어탕보다 훨씬 맛있어요. 왠지 여기 사장님의 자기네 나름대로의 핑미네 소스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담백하고 적당히 바다 느낌 나고 자 전라남도 특징은 3인원이에요. 역사 유적지도 있고 자연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